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구대입니다. 오늘은 한번 만들어 일주일은 책임진다 시리즈인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고 달달지근한 맛이 기가 막힌 고추장 시금치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 먼저 시금치 500g을 준비해줍니다.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시금치가 굉장히 달고 맛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뿌리 쪽에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뿌리를 통째로 잘라내도 좋지만 뿌리 쪽 부분이 영양가도 많고 향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끝머리만 살짝 잘라주고 4등분 나오게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거나 절반만 잘라주셔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과일 좀 깎아보신 소드마스터 분들은 이렇게 손질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칼에 손이 벨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은 대충 도마에 올려놓고 똑같이 뿌리를 손질해주시면 시금치를 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먹기 좋게 손질된 시금치는 흐르는 물에서 붉은 물과 흙을 대충 한번 씻어줍니다. 이제 커다란 팬이나 냄비에 소금을 한 스푼 넣어준 뒤에 물을 팔팔 끓여줍니다. 소금을 넣게 되면 시금치가 누렇게 되는 걸 막아주고 파릇파릇한 색감을 한층 더 살려줄 겁니다. 이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둔 시금치를 뿌리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끔 다 올려줍니다. 막 생각보다 팬이 작아가 당황했지만 위아래로 막 뒤집어주면서 시금치를 30초간 살짝 데쳐주시면 됩니다. 막 최대한 1분은 안 넘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데치게 되면 숨도 다 죽고 식감도 사라지게 되니 최대한 빠르게 데쳐준 뒤에 곧바로 냉수에 넣어가 한 번 더 흙과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막 흐르는 물에 서너 번 넉넉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아따 마 손 씻으라. 깨끗하게 샤워를 마친 시금치는 눈사람 만들 때 눈을 뭉쳐주듯이 물기를 조금에 남겨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물기를 짜줍니다. 막 크리스마스 날 눈 올 때 다들 여자친구랑 눈사람 만들어 보셔서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줍시다.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 넣고 된장 반 스푼과 감칠맛을 더해줄 설탕 한 스푼, 다진 마늘은 반 스푼만 넣고 참기름 두 스푼과 비광통깨도 넉넉하게 뿌려준 뒤에 된장과 고추장을 잘 풀어주고 물기를 짜둔 시금치 위로 만든 양념장을 다 올려줍니다. 이제 여자친구 어깨 마사지를 해주듯이 조물딱조물딱 부드럽고 골고루 양념을 묻혀주시면 끝입니다. 이라면 달짝지근한 맛이 좋은 시금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막 한번 만들어가 반찬통에 담아준 뒤 먹을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뜨끈한 흰밥 위로 시금치 무침을 먹을 만큼 넉넉히 올려주고 김계란 후라이만 하나 올려주면 막 비빔밥 느낌으로 간단하게 한 개 식사 완성됩니다. 인작 쓱쓱 비비가 묵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시금치 무침으로 아침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드리죠.